국민 여러분, 안종범 수첩을 기억하십니까? 법원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그 당시에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송병기 업무일지에 대하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일지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때 결국 백원우,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여론조사하고 공천심사위원회의 친박 인사 명단을 넘겨준 것과 이번에 경찰을 하수인으로 해서 김기현 울산시장 망가뜨리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죄질이 더 나쁘겠습니까? 반드시 검찰과 법원은 이번 문재인 청와대 선거 개입, 부정선거, 선거 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김기춘, 우병우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근데 직권남용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조국은 직권남용으로 구속돼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잊지 않으셨겠죠. 당신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했던 거를,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로 이 사건 수사를 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멀쩡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까요?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간첩 아예 잡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멀쩡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꾸고 있습니까?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